무인기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위를 열었고 어저께는 수방사를 가서 방공진지와 다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를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실제 제가 주장했던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 관리 실패라고 했는데 그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왜 작전 실패냐? 첫 번째는 무인기가 5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구멍을 냈고 한 대도 추락을 못 시켰습니다. 왜 그런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장비와 무기 체계와 훈련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가서 보니까 각 군단과 합참과의 이런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북한 지역에서 넘어오면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그는 바로 1군단에서 탐지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서울로 올때 수방사에 알려줘야 되는데 수방사에 전파한 시간이 1시간도 넘는 훨씬 더 그리고 전파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군단이 합참으로 보고해서 합참에서라도 수방사는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에서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방공진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사가 통제하는 방공부대들이 있고, 경호처와 수방사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합참이나 이것은 공군 작전사령부나 이런 전체적으로 공중에서 무슨 무인기든 적기가 침투하면 전체적인 경계 경보를 내리고 해야 됩니다. 만약 적기가 올때 우리 사이렌을 울리고 민방위에 알리듯이 군내 그런 경계 강화와 감시 태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전 실패로 이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작전 실패의 결심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대통령이 관련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시간은 너무나 늦었습니다. 10시 25분에 무인기가 MDL을 넘어왔는데 합참 의장은 10시 1시간 20분이 지난 11시 47분경에 국방부 장관은 참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1시간 20분 정도 지나서 대통령은 무려 1시간 50분 정도 지난 12시 아, 그 합참 의장 11시 50분 11시 47분에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은 12시 12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받는 시점은 이미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배회하고 있을 지역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도 격출 못 시킨 거죠. 두 번째는 위기 관리의 경호 작전의 실패입니다. 비행금지 구역은 하늘에 경호처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그것이 침투됐다는 건 완벽한 경호 작전의 실패인데 특히 경호처는 통제부대가 무인기,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탐지 레이더와 전파 차단기를 촘촘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지도 제대로 안된것 같고 추적은 할 수, 그 추격을 추락을 시킬 수가 없어 추락을 못 시켰습니다. 그 전파 차단기를 한 대도 발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경호 작전의 실패입니다. 위기 관리의 실패는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올 때도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한 것을 경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무인기에 폭탄을 장착했다든가 생화학장 무기를 장착하든가 자폭기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경기도와 서울권 일대에 통합 방위 체계를 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저녁에 NSC를 열어서 이와 같은 종합적인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위기 관리의 잘못입니다.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가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속 조치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이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때 훈련을 2017년부터 하나도 안 해서 그렇다고 해서 방공진지 가서 훈련 안 하는지 보니까 매일 2회 이상 합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자다가도 어떨 땐 하고 밥 먹다가도 하고 밥 먹고 하는 것이 훈련인데도 훈련을 하지 않 는다고 하는 것이 장병을 모욕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때 무기 같은 걸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제
SSR 장비를 10세트 가까이 이상 들어와서 촘촘히 서울 지역에 배치를 했었고 자체 레이더, 국지방공 레이더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1군단, 5군단, 수도군단에 배치를 했고 이번에 잡은 무인기를 탐지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전력화를 했던 해서 배치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비행금지 구역에 들어갔을 확률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에 침투되니까 어떻게 국방부도 몰랐는데 알고 이렇게 했느냐, 북한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했죠. 저를 간첩으로 몰고 있습니다. 39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께 헌신한 저를 간첩으로 몰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국방위가 열리기 전까지 국방부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정보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받은 정보가 서울 북부 지역까지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평구 정도 왔겠다 추측을 했는데 국방위에서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와 오버랩을 시켜서 했고 저는 30분이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안보실 국방부는 어떻게 10일이나 돼야 알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못했는지 또는 감추려고 하다가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수면미에 감춰져서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앞으로 보완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가가는 김은혜 수석이 비난을 하니까 북한과 연계성이나 관련 근거 이런 것들 제기하니까 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받아서 북한과 연계성을 주장했습니다. 공작, 정치 공작이 이런 거구나 제가 느꼈어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해서 군에 헌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 수도 있겠구나. 이거 대응 안 하고 있으면 사민성우가 돼서 온통 어디 들어가 보니까 보수 유튜브에는 저를 극우 보수 유튜브는 간첩으로 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자분들 그런 걸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저희 국방위와 또 우리 민주당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앞으로 무인기 체계에 대해서 대무인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비하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